테슬라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FSD 베타가요, 드디어 북미 전역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옵션을 구매한 북미 지역의 운전자는요, 누구나 FSD 베타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올 연말까지 꼭 와이드 릴리스 하겠다고 했는데요, 드디어 약속을 지키게 되었죠. 그래서 트위터에 가서 이 테슬라의 일을 안 한다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걱정을 했는데요. 진앱 소프트웨어 그 베타 북미 전역 확대를 통해서 자기가 할 일은 알아서 다잘 하고 있다 이런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됐습니다. 오늘의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한 그 어떤 역사적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테슬라의 그 4분기 순이익이 이 FSD 베타 북미 전역 확대를 통해서 급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테슬라의 착한 부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테슬라의 그 FSD 베타가 북미 지역으로 와이드 릴리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옵션을 구매한 운전자라면 누구나 이 터치 스크린을 통해서 그 FSD 베타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일론 머스크가 정말 이 와이드 릴리스를 연말까지 할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할수 있겠나 했는데 정말 하게 된 거죠. 그것도 이제 12월 달이 아니라 11월 달에 11월 24일에 이 베타 버전을 와이드 릴리스 했다는 점에 대해서 한 달이나 남겨두고 약속을 지켰습니다. 정말 이제 큰 의미가 있는 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트위터에 그냥 기쁜 마음으로 이제 트윗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FSD를 구매한 사람이면 누구나 북미 지역에서 그 스크린을 통해서 FSD 베타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트위터에서 밝혔죠. 올해 이제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인 FSD 베타를 꼭 북미 전역에서 배포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번에 그 약속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이 테슬라 소유자들이요, 다 이것을 인증해가지고 트위터에 지금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 오토파일럿 100마일하고 그 셀프 스코어가 이제 80점 이상인 사람들에게만 그 운전자들에게만 FSD 베타를 배포를 했는데요. 권한을 줬죠. 자, 그런데 자기가 이제 68점인 거예요, 셀프 스코어가. 그러니까 운전을 그렇게 안전하게 또안 하는 사람 같아요. 68점 정도면은요. 그런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타를 받았어! 하고 이제 굉장히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런 트윗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서로 이제 트윗에다가 내가 이제 FSD 베타 버전 받았다고 다 인증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왜 중요하다고 하면은 지금 더 많은 운전자들이 FSD 베타를 받아서 도로주행을 하게 되면요. 엄청나게 많은 도로주행 데이터가 쌓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신경망 학습을 통해서 이 FSD가 그 완성되는 시점이 훨씬 더 이제 빨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2020년에는 그 주당 그 테슬라 FSD 시뮬레이션 횟수가 25만 건이었는데요. 그 현재 최근에는 그 주당 200만 건으로 증가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까지 그 베타 버전 운전자가 10만 명에서 16만 명으로 늘었죠. 올 여름쯤에 이제 10만 명에서 16만 명으로 늘리게 됐는데 이제 그 16만 명에서 북미 전역에 FSD 옵션 구입한 그 운전자들로 더 확대가 됐으니까 앞으로 도로주행 데이터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많은 데이터가 수집이 될 거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요, 이 정말 이 테슬라의 그 FSD 자율주행이요, 그 위대한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한 대가 똑똑해지면 나머지 차도 모두 똑똑해지기 때문이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이 OTA 업데이트를 통해서 모든 차가 내가 배우지 않은 것들도 OTA 업데이트를 하면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대가 똑똑해지면 나머지 차도 모두 똑똑해지는 이 시스템. 이 시스템이 바로 테슬라의 위대한 자율주행의 힘이다.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7월까지 FSD 소프트웨어 신경망 훈련을 위한 도로주행 데이터는요, 3,500만 마일이었는데요. 보시게 되면 이 도로주행 데이터가 이 쌓이는 시점이 어느 시점에서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거죠. 아마 이때 베타 버전 운전자들을 수를 늘린 것 같아요. 그래서 10만 명의 운전자까지 왔는데 이제 10만 명에서 16만 명으로 최근 늘었죠. 근데 이제 북미 지역에 이 옵션 구입한 운전자들에게로 확대가 됐으니까 이제 몇십만 명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차를 더 많이 북미 지역에서 팔게 되면 이제 몇백만 명까지 늘게 되면 말 그대로 정말 이 FSD가 이제 베타 버전이 아니고 이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완성이 되는 시점이 굉장히 빨라질 거다. 우리가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FSD 베타를 이번에 릴리스 했는데, 와이드 릴리스 했는데요. 이것은
이 짐켈러라고 하는 반도체의 그 신이죠. 2017년에 그 일론 머스크가 짐켈러와 그 안드레이 카파시를 데리고 와서 이 FSD 베타를 완성하게 되는데요. 이 짐켈러는 그 반도체의 신입니다. 그래서 그 애플의 그 반도체도 설계하고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2017년에 여기 와서 이제 테슬라의 그 슈퍼 컴퓨터인 그 도저를 완성하게 되죠. 여기다가 이제 안드레이 카파시가 FSD 그 소프트웨어 16만 훈련을 시킬 수 있도록 이 소프트웨어를 만듭니다. 자, 여기에 그 10만 명에 달하는 그동안에 이제 베타 운전자들이 도로 곳곳을 다니면서 엄청난 도로 주행 데이터를 쌓아왔죠. 이것이 신경망 훈련을 시킴으로써 그것을 하드웨어적으로 또 도적 슈퍼컴퓨터가 돕게 되었죠. 그렇게 함으로써 FSD의 베타가 완성이 되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북미 지역에 있는 옵션을 구입한 운전자가들이 모두 그 곳곳 도로 곳곳을 다니면서 더 많은 데이터를 모아올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 FSD가 완성되는 시점이 훨씬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이제 OTA 업데이트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한 대가 똑똑해져서 나머지 차도 모두 똑똑해지기는 위대한 시스템이 앞으로 이 FSD를 완성시킬 겁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엄청 이렇게 자랑스럽게 트윗을 올렸어요. 자, 거기다가 이제는 그 애플 뮤직 앱도요, 그 테슬라에 장착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뭐 일반적으로 그 원래 자동차 제조사 그 모바일 앱 통합은요, 그 차량용 오픈소스 플랫폼인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를 그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제 간접적인 방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 테슬라는 뭐든지 자기가 직접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이 운영 체제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그동안 음악 그 스트리밍 앱인 그 스포티파이나 그 타이달 같은 것을 이제 적용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앞으로 그 애플 뮤직도 이제 적용할 계획으로 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테슬라라는 전기차는요, 달리는 컴퓨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에게 그 소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달리는 컴퓨터 플랫폼이 이제 되는 거죠. 테슬라 차가. 자,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테슬라가 직접 이 FSD 칩을 설계하기 때문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 FSD를 이제 직접 설계를 하는데, 이것을 최근에 이제 그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주문을 맡겨서 그 위탁 생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드웨어 4.0 칩셋을 이제 개발을 시작했는데, 이것은 TSMC에 이제 의뢰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하드웨어 4.0 칩셋은 그약 4나노에서 5나노 사이로 지금 제작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하드웨어 4.0이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계속해서 이제 생산이 되면 좋았을 텐데, 이제 TSMC로 지금 넘어갔다 하는 것 소식이 지금 최근에 전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가 지금 엄청나게 매년 50%그 성장하고 있죠. 그래서 차를 계속해서 매년 50%씩 성장해서 그 매출을 늘리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들어가는 이 FSD 칩을 TSMC에 맡기니까 TSMC도 매출이 늘어나게 되겠죠. 자, 그 TSMC를 최근에 5조 원 어치 주식을 매입한 사람이 바로 워런 버핏입니다.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 이렇게 환하게 웃고 있죠. 그러면서 자기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시장이 비관적일 때 투자한다. 그렇기 때문에 워런 버핏을 따라가면 투자의 실마리가 보인다. 라고 해서 지난 영상에서 이러한 고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찰리 멍거가 13년간 그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가져오고 아주 그 비난을 하고 그랬었죠. 그런데 최근에 그 며칠 전이죠. 그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가 해온 일이 정말 어려운 일인데 정말 놀라운 그 기적을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인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이 찰리 멍거, 워런 버핏 이제는 그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를 인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밤에 테슬라가 이제 굉장히 폭락을 했었는데, 지난 밤에 드디어 이제 8% 가까이 이제 폭등을 했습니다. 그 시티 의견이 시티에서 그 투자 의견을 그 상향을 했죠. 근데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이러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그 이러한 소식들이 먼저 기관 투자자들에게 전해졌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에 대한 매집이 또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일론 머스크가 이제 트위터에 가 있기 때문에 그 테슬라를 다 이제 내팽겨두고 있다 하면서 굉장한 비판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짜 엄청나게 이제 많은 비판이 있었죠. 일론 머스크의 그 혁신과 이미지가 훼손이 됐다. 트위터의 정신이 팔렸다. 그리고 뭐 충격과 공포 경영을 하고 있다.
그죠? 그리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한 후에 대형 광고주의 3분의 1이 떠났다. 트위터 인수가 독이 됐나? 머스크 올해만 자산이 136조 원 사라졌다. 머스크 제발 트윗 좀 이제 그만해라. 뭐 테슬라 주가는 2년 만에 최저치다.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일론 머스크를 공격을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에서 할 일을 하고 드디어 약속을 지킨 거죠. 드디어 이제 11월 24일에 그 FSD 북미에서 그 와이드 릴리스를 하겠다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월가에서는요, 주가가 반토막된 테슬라가 드디어 매수 기회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트위터는 해결해야 하는데 일론 머스크가 잘할 거다 또 이런 예측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테슬라 주주들은 또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을 요구하고 있지요.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에 가가지고 지금 사용자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 올타임 하이라고 하는 거죠. 계속해서 더 많은 사용자가 유입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밝혔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와이드 릴리스 하게 된 것은 이 자체로 이제 약속을 지키고 더 많은 데이터를 모아서 신경망 훈련을 통해서 FSD를 완성하는 시점이 훨씬 더 가까워질 거다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 이외에도 4분기 순이익이 급증하게 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테슬라의 착한 부채 때문인데요.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3분기에 그 밸런스 시트를 보시면 그 내용을 아실 수가 있는데요.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부채와 자본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이 디폴트 레비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디폴트 레비뉴와 관련이 있는데요. 이 디폴트 레비뉴가 보시게 되면 1.9 빌리언입니다. 그리고 이 착한 부채는요. 이 디폴트 레비뉴와 커스터머 디파짓을 모두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거 자세히 조금 더 설명드려 볼게요. 이 테슬라의 착한 부채는요, 첫 번째는 디폴트 레비뉴입니다. 디폴트 레비뉴가 3분기에 1.9 빌리언 정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커스터머 디파짓인데요. 이거는 약 1.08 빌리언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디폴트 레비뉴가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그 이연 매출 또는 이연 부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거는 이미 발생한 수익 가운데 이번 회계 기간에 인식하지 않고 다음 기간으로 수익 인식을 미룬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이연 매출 또는 이연 부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FSD들을 구입을 다 했죠. 그래서 테슬라에 돈을 다 냈습니다. 자, 구입을 해서 테슬라에 돈을 구입했는데 이것을 바로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부채로 인식한 겁니다. 왜냐하면 FSD를 실제로 배포를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그 북미 지역에 있는 사용자들에게 모두 배포를 했죠. 그렇게 된다면 이것을 이제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그 이연 매출 그 1.92 빌리언 하나로 약 2조 6천억 대 중에 이제 북미 지역에 있는 사용자들만 골라야 되겠죠. 북미 지역에 있는 사용자들의 이 디폴트 레비뉴를 이 4분기에는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 2조 6천억 원 중에 이 북미 지역에 해당하는 부분은 4분기에 수익으로 인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지금까지 이제 차를 판매해서 얻는 그런 수익 외에 추가적으로 약 2조 6천억 중에 일정 부분, 그러니까 북미 지역에 있는 운전자들에게 배포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으로 인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4분기에 테슬라 EPS 주당 순이익이 늘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잘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커스텀 디파짓이라고 그래가지고 고객 사전 예약금입니다. 이것이 이제 1.08 빌리언 정도 되는데 하나로 약 1조 4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신차 출시 전에 고객으로부터 계약금을 받고 이제 인도시에 수익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객으로 이제 사전 예약을 받은 금액이 1조 4천억 원 정도 되는데 이제 고객에게 차를 인도하게 되면 이것이 수익으로 그대로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채에서 수익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을 착한 부채라고 부르는데 이것에는 디폴트 레비뉴라고 하는 이연 매출 그리고 커스터머 디파짓이라고 하는 고객 사전 예약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북미 지역에서 와이드 릴리스 했죠. 그래서 북미 지역에 와이드 릴리스 한 부분은 2조 6천억 원 중에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 4분기에 수익으로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순이익이 급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당연히 주가가 상승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베타가 북미 전역으로 확대된 것은 이 FSD를 완성을 위한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고 하는 기술적인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큰 역사적 의미가 있지만, 이제 재무적인 부분에서는 4분기 순이익이 급증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이 부분에서 앞에 보면 2조 6천억 원 중에 북미 지역에 있는 베타 버전 옵션 구입한 그 운전자들에 해당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4분기에 이익으로 잡을 수 있게 된다. 부채에서 이익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4분기에 순이익이 급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연히 이제 남은 건 테슬라의 주가 상승뿐이겠죠. 자, 그래서 이제는 테슬라가 이제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많은 기관들이 이제는 매수 시점이다 하나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하나 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굉장히 1년 동안 힘든 그 하락장을 우리 그 투자자들이 겪었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지금의 하락장은 오히려 투자자로서 성공 DNA를 심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어떤 과정이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진에서 보시게 되면 하마터면 테슬라 팔 뻔했어 하니까 이 옆에서 거봐 내가 기다리면 된다고 했잖아 라고 했는데, 이것이 이제 4분기에 일론 머스크가 그 FSD 베타를 와이드 릴리스 하겠다라고 한 약속을 이제 지킴으로써 이 테슬라의 순이익이 급증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기본적으로 전기차를 팔아서 만드는 그 순이익에 FSD 베타 그 와이드 릴리스를 통해서 얻는 순이익이 더해져서 4분기에는 전체 순이익이 이제 늘어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테슬라의 주가도 상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히려 이제 부정적인 부분보다는 주가 상승에 긍정적인 요소가 이제 훨씬 더 많아졌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굉장히 투자하는 데 힘들었지만 이제는 그 주가 상승에 긍정적인 요소가 많이 생겼 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투자에 크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